키움증권 20주년 기념 주식거래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주식거래하면 등록권이 팡팡. 당첨자 총 3,702명에게 대박 경품을 드립니다. 투데이스 모월킵입니다. 자, 오늘은 서혜원 연구원 모시고 태영건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가 그 사이에 이제 폐기물 업체들 쭉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태영건설도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렇죠. 사실 폐기물 업체들 얘기하다 보면은 항상 결론은 그래서 태영건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태영건설이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태영건설이 가치를 얼마나 받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많이 여쭤보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 다음 이 그래프 이 보시 현재 지배구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은 태영건설이 이제 기타 자회사, 건설 자회사, 그다음에 여기 자회사 63% 지분을 가지고 TSK 코퍼레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태영건설은 또 하나 유명한 게 SBS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가 상장 사기는 한데요. SBS 미디어 홀딩스에 대해서 61%를 가지고 그다음에 SBS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SBS 콘텐츠 허브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태영건설이 지금 SBS를 손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태영건설은 아마 시가총액 한 9천억 원 수준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과거부터 봤었을 때는 태영건설이 이제 받았던 가치가 한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7천억까지 막 떨어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태영건설이 사실 SBS 시총만 하더라도 한 3-4천억 원 돼요. 근데 이것도 3-4천억 원 되는데 그러면은 태영건설 이제 뭐 이게 가치가 막 0이라고 하면은 태영건설이 건설회사로서 받고 있는 가치는 매우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었었고 이제 거의 태영건설이 사실 밸류에이션 하기가 굉장히 사실 힘든 회사 중에 하나였었어요. 사실 TSK 코퍼레이션이나 이런 SBS 자회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태영건설이 1조 원을 넘어가서 뭐 PBR이 좀 높아지게 되면은 태영건설이 지금 다른 건설사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닌데 PBR을 이거 이상 받을 수 있냐 뭐 이거에 대한 이슈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결국 건 견고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이 받는 그 디레이팅과 밸류에이션 저하 때문에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도 항상 불안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항상 이 자회사들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인적 분할을 진행하는 중에 있고요. 지금 이거는 1월에 이제 공시가 되었었습니다. 1월에 이미 공시가 나왔고 지금 이제 4월에는 그 분할 주총을 이제 실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4월 28일에도 주총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했었을 때는 분할 기일은 6월 30일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동안은 거래 정지에 들어갈 거고 이제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재상장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태영건설이 왜 인적 분할을 이렇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자회사들의 가치가 계속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태영건설의 주가가 많이 눌려져 있고 사실 가치에 기업 가치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많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작업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건설회사는 건설회사대로 따로 떼어버리고요. 건설회사 이외 나머지는 또 다른 홀딩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태영건설과 이제 태영건설 밑에 자회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여기 밑에 연결 자회사들까지 해가지고 이제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 부분만 따로 이제 가져가고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TY 홀딩스라고 해서 이제 TY 홀딩스가 가져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할 비율 같은 경우에는 태영건설이 51%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TY 홀딩스가 49% 정도를 가져갈 거기 때문에 분배 배분에 있어서도 크게 그렇게 우려 뭐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된다거나 이런 거는 오히려 없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태영건설 주주들에게는 오히려 더 우호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TY 홀딩스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주주가치 제고에 지금 도움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지금 가칭으로 만든 TY 홀딩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TY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TSK 코퍼레이션이랑 그리고 이제 SBS 미디어 홀딩스를 이렇게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최근 하나의 이슈는 뭐냐면요.
SBS가 이제 언론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SBS를 TOI 홀딩스가 매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하나의 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은 태형건설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SBS를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SBS를 팔고 태형건설을 가져가야 되는 거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금 의구심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왜 SBS가 하나의 논란이 되냐면요. 지금 SB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 쪽 회사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주회사가 자산 규모 10조 원이 넘어가게 되면이 밑에 언론사를 가져갈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태형건설의 지금 자산 규모가 9조 원의 상회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TOI 홀딩스가 상장을 하게 되죠. 태형건설 같은 경우에도 TOI 홀딩스의 지분을 일부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TOI 홀딩스가 상장을 하게 돼서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태형건설의 자산 규모가 10조 원의 상회를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SBS를 지금처럼 소유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 보시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기업 분할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다목적으로 어떤 그 이 지분 구조 재편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의 근데 지금 아직 회사에서는 나온 건 인적 분할에 대한 거 하나이고요. SBS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해주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아직 태형건설 입장은 어떤 거냐면은 아직은 자산 규모 10조 원이 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SBS에 대한 매각에 대한 이유는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하나의 사실인데 근데 또 이제 이게 과거에 이제 그 태형건설 회장님이 SBS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될 때 그때 또 SBS를 매각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말씀 뭐 서약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SBS에 대해서 사실 조금 그게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SBS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건설회사가 지주사랑 있다 보니까 막 그렇게 크게 시너지 효과를 낸 적도 없고 그렇다고 이 SBS를 다른 데로 또 가져갈 수도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좀 하나의 이슈가 있다 보면 되고 근데 지금 SBS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드라마 자회사 지금 분할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태형건설이나 SBS 다 모두 지금 이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하나의 지금 좀 촉각에 많이 서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TSK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 TOI 홀딩스가 지금 7월에 상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가장 핵심은 TSK 코퍼레이션입니다. TSK 코퍼레이션이 어떤 회사인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TSK 코퍼레이션은 지금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 중에 하나이고요. 근데 이제 그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이제 제가 뭐 과거에 말씀드렸던 코인텍이나 와이엔텍과는 좀 규모가 남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던 코엔텍, 와이엔텍, 인선이엔텍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이제 좀 단편적인 구조가 있었어요. 소각과 매립 사업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TSK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수자원 처리 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 고객사 레벨부터 다른 기업이랑 다르거든요. 고객사부터 뭐 SK 그룹사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는 과거에 TSK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SK 그룹이랑 JV 형태로 맺었다가 다시 그걸 또 이제 태형건설을 다 가져오는 형태가 되면서 이제 지금 근데 이제 고객사는 한번 설정이 되면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SK 고객사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기존의 소각 사업도 하고 있지만요. 매립 사업도 하고 있고 매립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거의 국내에서 MS가 30%에 육박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국내에서 많은 MS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요 저 그 최근에 폐기물 그 처리한 업체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 각각 지역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 저기 그 TSK 코퍼레이션 지역은 어디예요? TSK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따로 없어요. 그게 이 기업이 더 좋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 올라운드 플레이어예요? 네, 거의 국내에서 전국구로 다 펼쳐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TSK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충주에도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남에도 매립 회사가 한 3개 정도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SK 코퍼레이션이 다른 기업들보다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지금 이제 지역구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여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전국구로 플레이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 대비해서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TSK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이런 데 신규 국가의 이제 개발도상국인 줄 알고 좀 말하기 그런데, 어쨌든 발전하고 있는 국가에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TSK 같은 경우에는 국내 환경산업에 있어서 거의 1인자라고 보셔도 무방할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태양건설이, 지금 TSK 코퍼레이션이 지금 받을 수 있는 가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태양건설에 대해서 지금 폐기물 회사들이 밸류에이션을 받는 거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고 있냐면요, 에비타 기준으로 지금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엔텍이 M&A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코엔텍도 지금 아마 이게 평가를 할 때 에비타 기준으로 많이 평가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에비타가 10배에서 20배 정도 사이를 받아요. 근데 코엔텍이 에비타를 20배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TSK한테도 똑같이 20배 정도를 적용 시킨다고 하면은 이제 TSK가 받는 가치는 2.6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19년 기준으로 해서 1361억 원이고요. 지금 제가 TSK 코퍼레이션이 2016년도부터만 나타냈는데, 과거 2010년도부터 2019년까지 시계열로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이 회사는 한 번도 역성장을 한 적이 없는 기업입니다. 매출액도 그렇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11년에 M&A 이슈가 있었던 그 한 번을 빼고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계속 우상향한 기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2020년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올라갈 걸로 볼 수가 있지만은, 이제 근데 가장 보수적으로 해서 2019년 실적을 가져온다고 하면은 지금 에비타 기준으로 하게 되면 2.6조 정도를 받는데요. 근데 국내 지금 주식시장에서 사실 환경산업이나 폐기물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주도하는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높은 멀티플을 사실 주기가 좀 부담스러운 점이 있고, 그리고 뭐 사모펀드 시장과 국내 주식 시장은 반드시 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장사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는 PER 기준이에요. 결국 PER을 본다는 거는 순이익 기준으로 많이 따라가고 있고요. 지금 코엔텍이 한 멀티플을 한 지금 17배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TSK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20배 정도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액이나 뭐 이익 규모 자체가 뭐 가장 이제 큰 코엔텍보다는 훨씬 더 이제 더 이익 수준이나 이런 게 높고 체력이 더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멀티플 한 20배 정도만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TSK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상장 후에 가치는 한 8천억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비타 기준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방금 20배를 적용을 한 거는 이제 코인텍 기준이에요. 코인텍이 지금 사모펀드 시장에서 이 정도 가치를 받고 있으니까 TSK도 이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이슈인데요. 근데 지금 가장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은 10배 정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에비타가 보통 10배에서 20배 정도를 받고 있는 데 가장 하단인 10배라고 하더라도 지금 TSK는 1.3조 정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에비타가 10배에서 20배가 과연 무리가 없냐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이, 지금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도 받고 있는 에비타가 10배에서 20배 정도 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를 비롯해서 이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한 에비타가 13배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근데 이제 해외 기업과 TSK 코퍼레이션을 바로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이제 해외 산업과 국내 산업의 일단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해외 기업이 받는 밸류에이션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게 사실 무리는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근데 사업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봤었으면은 보게 되면은 TSK 코퍼레이션이 가장 그래도 국내 기업 중에서는 유사하게 해외 기업이랑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에비타 10배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3조는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로 기업 가치를 보면은 뭐 저 그 이 서영공 주장을 보면은 중간에 가보면 한 1조 원 정도는 충분히 네, 그렇죠. 그래서 네, TSK가 한 1조 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이 이 TY 홀딩스가 지금 여기 62%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 한 6천억 원 이상은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